2020 SBS 연기대상 함께엔 베스트 커플상 수상자는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박은빈, 김민재 커플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박은빈, 김민재 커플은 음악을 사랑하는 청춘들이 다소 느리지만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작하는 연인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며 준송 커플이라는 애칭으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베스트 커플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빈 씨 먼저.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두 갈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열렬히 사랑해 주신 다른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단원 여러분, 저희 준송 커플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극중 송아와 준영이가 굉장히 행복해지길 바라주셨던 많은 분들 덕분에 저도 참 좋은 영향 받고 함께 행복할 수 있었는데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쁘고 섬세한 글귀로 마음에 남는 글 써주셨던 유보리 작가님, 그리고 또 항상 깊은 고민과 함께 과정도 예쁜 드라마 만들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신 조영민 감독님, 아름답게 영상화 시켜주신 철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의향 감독님, 또 이제 썸 얘기 제공에 기여한 바가 있으시다던 김장한 감독님, 권다솜, 김현우 조감독님들까지 사실 지금 제가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저희 드라마 예쁜 장면, 좋은 드라마 만들어내주시기 위해서 스태프분들, 브람스 팀이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는데요. 숨가쁜 현장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 직접 방역활동 해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서로의 웃는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표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함께 연기한 김민재 씨. 네, 정말 피아니스트 박준영으로서 너무나 완벽하고 멋진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네, 그래서 참 너무 다행이었고 또 함께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게 고마웠습니다. 네, 정말 고마웠고 덕분에 즐거웠어요. 고마워. 네,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말했지만 송아 준영에게로 향한 행복의 기운이 우리 드라마를 재밌게 봐주신 네, 여러분들에게로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민재 씨. 네, 예아 동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단원분들 저희 상 받았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은빈 씨가 저희 스태프분들 다 얘기해 주셔서 팀 브람스 스태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파트너 우리 은빈 씨 너무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고 내려왔습니다. 와.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상을, 값진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 씨 미안해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할 말이 없었죠.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로. 아유, 제가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뭐 그럼 지금은 민재 네. 씨가 더 말씀을 많이 해보시죠. 아, 제가 네. 해볼까요? 예, 예. 아, 저희 이렇게 또 연말에 너무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가 맞습니다. 네, 네, 정말 따뜻하게 올 한 해를 잘 보낸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 달달했던 준송 커플처럼 다들 사랑도 하시면서 재밌게 네, 알콩달콩 예,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네, 여러분들도 네. 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하는 일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